대해갈리 지역에 위치한 579평형의 본 매물입니다. 도로가 이번에 정비가 됐고요. 국어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여기 임야가 붙어 있고요. 579평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홍공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매물이 오늘의 본 매물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1914제곱미터 579평형입니다. 계획관리 1914제곱미터 579평형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올라온 부분이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국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건폐율이 40%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 토지가 오늘의 토지인데요.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또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요 앞에 여기 임야하고 이 도로가 도로부지입니다. 이 토지 앞에 붙어있는 여기 임야, 요 일대 요 임야가 도로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아주 좋고요. 자, 지금 제가 지적도 처음 보여드렸습니다. 경계면, 뒤쪽면 경계면에 서 있습니다. 자, 전봇대 들어와 있고요. 자, 이렇게 579평형. 자, 이게 최근에 도로랑 이렇게 국어정비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아주 잘 되어 있고 국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도로가 폭이 한 3m는 충분히 넓습니다. 3m 이상, 3m 50분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경차 교행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북단양 IC랑 근거리에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면 북단양 IC랑 떨어져 있으니까 좋고요. 자, 본토지 끝날 무렵, 자, 여기가 도로가 끝납니다.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굉장히 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내시기 좋습니다. 자, 경계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도로 바로 요 토지입니다.
도로가 국어 정비가 되어 있고요. 국어 정비.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자 지적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도로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가 붙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또 좋은 점이 북단양 IC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40%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난양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짓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필지 자체는 평탄합니다. 굉장히 평탄하고요. 579평. 실질적으로 이쪽 면, 여기 조금 더 나무 쪽에 더 있습니다. 제가 이쪽 경계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길 따라 내려오겠습니다. 자, 굉장히 소규모 집들이 하나, 둘, 셋, 한, 네다섯 채 모여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요번에 도로 정비, 국고 정비하면서 땅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촬영을 해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본토지고요. 바로 여기 임야가 도로부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도로부지가 붙어있고 자 이렇게 579평 국어정비 도로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북단양 IC 근처에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전원주택부지로 아주 쓰기 좋고요. 또 IC 근처니까 집 짓기 전까지 주말농장으로 쓰시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수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약초 캐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